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최근 웹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웹툰을 포함한 K 컨텐츠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K 웹툰이 현재 망가 왕국이라고 하는 일본을 접수했다라는 뉴스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1위 경쟁을 다투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한국에 대한 플랫폼 디지털 만화에 대한 점유율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네이버가 라인만가를 통해서 38%, 그리고 카카오가 28%로 뒤이어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4조 5,410억에 달하는 일본 시장이 글로벌 전초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이 웹툰이라는 것이 조금은 뭐랄까 이제 신선하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좀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요즘 10대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 웹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시대죠. 제가 이제 딱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요.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책방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시대입니다. 만화책도 막 빌리러 많이 다니고, 그리고 집에서 저희 아버지도 막 정말 무협지 같은 책들 구석에 좀 쌓아놓고, 소파 옆에 쌓아놓고 그렇게 보셨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책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 만화 대여방들이 대부분 다 사라졌죠. 옛날에는 만화 대여방하고 비디오방이랑 같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디오도 지금 이제 사라지는 분위기고, 마찬가지로 이 웹툰 같은 경우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만화 책방이 좀 사라지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요즘은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뭐 서점에 가가지고 판타지 소설을 보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웹툰과 또는 웹소설에 대한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소설 그 한 편, 한 편당 뭐 100원에서 200원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편수가 막 300편, 400편이 한 이야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결제를 좀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 잠깐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웹툰이 있고, 자, 웹소설이 있고, 영화, 방송, 책, 뭐 이북이죠.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그만큼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에 웹툰이 있고, 그죠? 그 라장 소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거 누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인가 이랬는데, 요즘은 이 웹툰 작가도 최근에 그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래 희망으로 써내는 애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한 편을 보는데 100원에서 2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100만 뷰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 편당.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일주일에 한편 정도 나오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이, 물론 뭐 이런 회사들도 가져가는 돈도 있지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는 이런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퍼져나가는 K 컨텐츠에 대한 위력이 새삼 또 실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일단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플랫폼에 대한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카카오톡만으로는 돈을 못 벌죠. 하지만 좋은 것이 이 카카오를 통해 가지고,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카카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접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제공하는 것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 편의 플랫폼 위주로 제공이 많이 됩니다. 교통이라든지 또는 금융, 증권, 뭐 은행 이런 업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플랫폼이 상당한 돈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안에 매출 구조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컨텐츠, 카카오 페이지 아까 전에 보셨던
다음 웹툰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유료 콘텐츠들이 큰 비중을 매출에서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런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 부분에 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의 콘텐츠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네이버에 대한 매출을 보더라도 네이버는 매출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앞서서 봤다시피 그 카카오라는 기업이 이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생활 편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로 돈을 버는 구조라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광고라든지 네이버 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플랫폼인 IT 플랫폼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단계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자, 이것이 결국에는 일반 검색이나 쇼핑 검색. 우리가 네이버 페이지를 보면 거기 이제 쇼핑 막 나오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라오죠. 그런 것들이 다 돈이란 얘기예요. 돈을 써야지만 그 페이지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색했을 때 자기네들 상품이 뜨게 하는 것이 다 비즈니스 플랫폼에 나오는 거예요. 그 IT 플랫폼 뭡니까? 네이버 페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얘기하는 거죠. 그 콘텐츠 서비스는 아직까지 매출의 3%에 미치지 않는다. 다른 좋은 말로 하면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아직까지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와 비즈니스 플랫폼, IT 플랫폼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매출의 60%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여기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안에 보시면 자, 비즈니스 플랫폼의 광고주들이 예산이 줄었음에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제 서비스라 네이버 페이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네이버로 쉽게 검색해서 가격 비교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부분의 수수료가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나와라는 기업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에도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저가를 발견해내고 그 저가로 사이트를 타고 들어갔을 때 중개자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바로 다나와거든요. 현재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중개자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네이버 페이, 네이버 광고, 네이버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가격 비교를 하고 할인 쿠폰을 주는 것이 결국 네이버 측에서는 남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 중개 사이트에 통해서 들어갔을 때 클릭 건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이 집행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IT 플랫폼에 대해서도 온라인 결제 시장이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실 거고 광고 분야는 지금 현재는 항상 이벤트가 좀 있어줘야 됩니다. 큰 이벤트들. 우리가 큰 이벤트라고 하면 뭐 대선이라든지 또 총선, 올림픽, 또 월드컵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많아야지만 이제 이 광고 마케팅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런 이벤트들이 적었고 올해는 총선이 있었지만 조용한 총선이었죠. 조용한 총선이었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확 이런 식으로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광고 집행이 상당히 감소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매출을 메꿔줄 수 있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분기 매출이고 2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 컨텐츠 같은 경우 꾸준하게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눈여겨볼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카카오가 오늘 현재 이제 33만 7천 원 정도 부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2월 6일 날 이 카카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카오페이 증권을 출범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는 빠지고 난 다음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자,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하고 약 두 배 가까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조정이 넣을 만한 상황까지는 왔었고 그런 현재 구간에서는 일부 조정이 넣을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35만원 전후가 지금은 단기 고점이 지금 형성됐는데 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주가 이런 식으로 빠지진 않거든요. 다시 한번 눌림목을 밟고 또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움직임 자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40만원대까지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생각이고, 대신에 이제 하방을 조금 열어놓고 본다면, 한, 요 자리 정도, 한 30만원 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폭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광고에 대한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결제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죠. 뭐 NHN 한국사이버 결제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KGNSS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온라인 결제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온라인 결제 자체가 바로 네이버를 통한 결제도가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성장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최소 35만원 선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보면 매직 자체를 그리더라도 한 17만원 선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P가 2배 정도 하면 34만, 35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그 가격대까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추천주였기도 합니다. 우리가 3월 17일 날 카카오가 이제 빨간색 추천주였고요. 지금은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약 250% 가까이가 지금 상승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한 매매를 하고 있다. 트렌드를 쫓아가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이슈가 나오면 주가는 강하게 형성이 됐던 부분이었고, 뭐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종목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 많은 분들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해주시고, 매일경제에서도 최고의 수익률, MTN에서도 마찬가지 서울경제에서도 최고의 수익률 기록하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7주 동안 100%를 달성했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많이 또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께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